텐트도 큰 게 있네. 감사합니다. 왜 내 거 거꾸로 달아다니? 뒤집어놨어. 돌릴 수 있어. 아 그래? 아저씨 내가, 아저씨. 내가 대가리가 돌아가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자이언츠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로가 곧 다가옵니다. 어제 경기는 좀 골이 더 났어야 되는데 아쉽죠, 그죠? 오히려 태국 싱가포르전이 재밌던데. 태국 그 13번 마지막에 하나를 못 넣어가지고 오픈 찬스를 그것만 넣었으면. 유로 2024는 제가 중계하는 경기 몇 개 알려드리면. 일단 금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새벽에 독일 대 스코틀랜드 개막전 일단 하고요. 그 다음 날이 좀 빡센데 울산에 갔다 와야 돼서 울산에 가서 중계하고 돌아와서 아 아니구나. 그리고 일요일 새벽 1시에 스페인 대 크로아티아. 네. 스페인 대 크로아티아를 하고 울산에 가서 중계를 하고 돌아와서 새벽에 또 세르비아 대 잉글랜드. B조가 완전 죽음의 조죠.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돌풍을 일으킬까요? 아싸니 파이팅. B조 진짜 재밌겠다. 알바 아니다. 저 아싸니가 광주에서 그죠? 예. 비싸게 팔리는 게 좋죠. 여기서 잘해가지고. 유로가 이번에 그 꿀잼 뭐 유로는 원래 다 조별리그도 꿀잼이지만 이유가 이제 피파 랭킹으로 끊어가지고 포트 배정을 한 게 아니라 유로 예선 순위로 유로 예선 성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막 4포트에 있어. 네. 그러니까 유로 예선은 예선 대회가 각 조가 엄청 많잖아요. 그 조에서 이제 1위들한테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위들 프리미엄이 있고 1위들 중에서도 그 뭐 승점 순위 이런 걸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1포트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이해가 됩니다. 포르투갈이 1순위고 독일은 개최국이라 A1이고 포르투갈이 전체 순위에선 1위 뭐 그런 식으로 뭐 잉글랜드, 벨기에 뭐 되는데 일단 4포트에 막 이탈리아랑 세르비아 있고 세르비아는 뭐 3포트 정도는 돼야 맞지 않나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 서있어요. 아 진짜로? 어우 대활약이야. 안녕하세요. 런닝맨 또 나갔어? 아니야.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예고에 나왔어. 예고에. 아 진짜요? 예고가 나왔어요? 뭐지? 다음 주에 또 나온다. 이번 주에 나와요. 이번 주에 나오는 거면 뭐 당연히 알지. 런닝맨 이번 주에 나와요. 고정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고정. 런닝맨 재밌게 또 봐주세요. 아 일자 더니야 이거 하고 왔구나. 살 좀 쪘죠? 뭐 준비하던 거 끝나고 바로 먹었나 보네. 오늘도 먹고 다시 빼야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 미우새 봤어요.
공감해요, 공감해요. 뭘 공감해? 저는 반찬을 저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은 걸로 나왔나? 먹은 거 얘기를. 반찬은 많이 먹어. 건강식을 먹은 건데 반찬. 그쵸, 그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공감해요. 그거는 건강식이에요. 콩나물 이런 거 건강식이잖아요. 우리 엄마 전화해가지고 좀 충격 받았어. 왜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먹은 거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별로 안 드셨잖아요. 컨셉으로 그렇게 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 무슨 말이지? 내가 그렇게 많이 먹었네. 아니 우리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뜨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여섯 식구가 먹는 반찬을 먹는 여섯 식구가 먹는 아 근데 반찬을 많이 드시긴 하는데 그거 다 그 뭐 시금치 이런 거 아니었어요? 콩나물? 그치. 그거는 살 안 찌잖아요. 그치. 네. 그거는 뭐, 먹어서 좋은 거예요. 그치. 네. 저도 근데 그거는 공감했어요. 내가 먹는 게 뭐가 이상했어. 그래서 그건 다이어트 식단인 맞긴 나도 사실 해요. 흐린 눈으로 봐가지고 반복 재생했나? 계속 먹는 걸로 나왔나? 메추리알 왜 빼냐고? 아 메추리알. 아 메추리알도 그냥 다 그거잖아요. 단백질. 뭐 그렇게 따지면 다 채소고 단백질이긴 한데. 그치 그치. 뭐가 문제지? 고기도 단백질이지. 맞아요. 코끼리도 몇 톤이죠. 근데 제로 쿠키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당이 근데 제로 쿠키가 그래도 칼로리는 있어요. 있나? 칼로리가 0이 아니라 그냥 그 당이 제로라는 거예요. 하긴 뭔가 먹는데 0은 아니겠지 그지? 왜? 오빤 16개 먹었다고 하니까. 아, 제로 쿠키라 나와 내가. 제로 쿠키라 하지 않았나? 제로 쿠키는 제로가 아니래. 맞아. 당이 당이 제로면 살이 안 쪄? 살이 근데 칼로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은 찌죠. 많이 먹으면. 대체당이 혈당을 높인다? 어 그래? 그럼 제로 쿠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제로 쿠키 좋아하긴 한데. 제로 쿠키 먹는구나. 네. 오레오 혈당 올라가는데. 오레오도 제로가 있어? 네. 와, 제로 오레오는 너무 사기 같다. 너무 맛있고요. 또 그 아이스크림, 제로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그 티코처럼 생긴 거. 그것도 너무 맛있고요. 라라스윗도. 라라스윗은 제로는 아니잖아. 제로 칼로리가 낮은 거예요. 칼로리가 낮은 거. 칼로리... 근데 라라스윗 너무 맛있어. 57분이라서 슬슬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맥주도 제로 있어. 아 그래요? 제로 쿠키랑. 근데 맥주는 제로면은. 제로 맥주랑. 알코올이 없는 거 아니야? 알코올이 없어요? 제로 콜라랑. 알코올 없는 것도 있어. 아 그럼 왜 맥주 왜 먹어? 어? 알코올이 없으면 맥주 왜 먹어? 다 제로야? 제로만 먹는데 왜 찌지? 제로는 그 화이트 제로가 제일 맛있더라. 기본적으로 맛없어. 그러니까 제로 맥주는 다 맛이 없어 사실. 근데 그나마 화이트가 난 것 같고 제로 하이... 소주도 있으니까. 그치. 제로 하이네켄 진짜 맛없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생방에서 봐요. 알겠습니다. 제로 워터. 제로 워터. 제로 워터.